이 청년이 저 높은 빌딩 창위에 올라가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매일 밤 병원의 벽을 타고 올라가서 어머니를 지켜보던 한 막내 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어머니를 보기 위하여 매일 밤 병원 벽을 오른 그렇게 기어올랐던 아들의 사연인데요. 이 주인공은 팔레스타인 헤브론에 사는 30살의 지하드 알스 화이트라는 분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몇 주 전에 기침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백혈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있던 상태였고 병원 측에서는 생존 확률이 극히 낮다는 진단을 내려서 몸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입원을 하시게 됐고 감염 위험으로 어머니를 직접 만나는 면회는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은 매일 밤 병원 건물의 배수관을 겨우 올라타고 그 창문 위에 올라가서 그 너머로 어머니를 지켜보고 어머니가 잠이 드시면 그 이후에야 배관을 다시 타고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연이 병원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이 그의 모습이 자주 보이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되었고요. 안타깝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그 어머님은 지난 7월 16일에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도 저 위에 창 너머에 보이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본 뒤에
숨을 거두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록 가까이서 어머니를 위로할 수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어머니께 마지막까지 위로와 사랑의 향기를 전해드린 아들의 감동적인 모습과 아픈 소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COVID-19로 현재 약 2천만 명이 감염되고 72만 명이 죽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서 16만 명이 바로 이와 같은 비슷한 안타까운 어려움을 아픔들을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옆 도시에서도 있는 우리 교회에서도 평상시에 건강하시고 주중에 여러 차례 운동도 잘하시던 81세 한 성도님께서 COVID-19에 감염되어 3주여간 투병하시다가 지난주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50여 세 자녀도 함께 감염되었지만 자녀는 이겨내고 아버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기지 못하신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치 못해서 만사 다른 일들을 제쳐놓고 병원 건물 높은 창으로 올라간 이 한 청년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 현장을 선교 현장을 떠나서 마게도려 가는 도냐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낙심되고 슬퍼지기 쉬운 이때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나온 한 평생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뒷바라지도 더 잘해주고 싶고 나중에 은퇴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고 여유롭게 준비하기 위하여 살 수도 있고 여러 바람과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무엇을 기대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라는 곳으로 또 찾아갔습니다. 과거에 그가 추구했었던 학식과 명예와 부귀 용화들은 최고의 가치 대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이제는 복음과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삶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삶을 바치고 드로아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참으로 귀히 보시고 주님께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하시고 생애 순간순간마다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셨던 추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드로아에 찾아온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준비된 것을 보시고 영원 구원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는 것을 보시면 우리의 삶에도 많은 기회의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면 그 외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축복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으면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열심히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 될 터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이 편치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들어와 있는 그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영혼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 속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지만 내 심령과 마음이 편치 못하여 이런저런 사정이 내 기대대로 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불편해서 그 어떤 현장을 작별하고 떠나간 그런 경험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멕시코나 중국 등 선교지에 나가셨는데
고국에 있는 자녀들의 상황이 위험하고 불안하다면 선교에 온 마음을 집중하기 힘드실 그런 사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현재 눈물의 편지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교회에 보낸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깊은 사랑과 그 성도들의 복리에 대한 시들지 않은 관심과 염려의 마음 때문에 드로아에서 복음 전파의 기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사업에 전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로 급하게 파견해서 다시 분쟁하던 그 교회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지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게 하고 그곳의 근황과 자신이 보냈던 그 조금 부담스러운 책망의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만족할 만한 보고를 얻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드로아에서 함께 만나기로 계획했었는데 디도는 사정상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고 바로 이 본문의 상황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으면 핸드폰 전화를 디도에게 걸어서 왜 못 이렇게 늦느냐, 무슨 사정인지 파악하면 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염려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두려운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되어서 근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염려하는 마음 상태로 바울은 드로아에서 집중하여 선교 일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고린도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돌아가서 디도를 좀 더 빨리 만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더 큰 마음의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염려는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고 나서야 그치게 되었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 전파의 전망이 밝았는데도 큰 근심에 빠진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머물 수 없었던 것, 회심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아름다운 마음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선교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 앞에서 돌아섰다는 기록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바울과 같은 성공적인 하나님의 일꾼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문을 열어주신 사역을 한동안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그런 정서 상태에서 항상 초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정성을 쏟아서 세워놓았던 고린도 교회에 선교 사업을 맡고 있는 동안에 바울의 마음도 쉴 수가 없었고 자신이 새롭게 개척하는 일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COVID-19으로 인한 이런 상황 속에 우리 한평생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바울처럼 마음이 낙심되고 실망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염려와 근심에 빠져서 온전히 그 염려를 100%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 속에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연약한 모습과 실패가 있긴 했지만 나중에 디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로아에서 열어주신 기회의 문 속에서 선교를 했었더라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을 것이고 드로아에서도 영원 구원을 했을 텐데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바울의 마음속에 막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선교의 교회의 문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마게도냐 돌아갔지만 그런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다시 일어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로서 다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주님에게 이끌려서 개선, 승리의 행진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천만 명이 감염되고 72만 명이 죽어가는 이 사망의 냄새가 온 세상에 퍼져가는 이 낙심하기 쉬운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위로와 힘을 통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위험한 짐승들에게 시달리고 두려워하다가도 엄마 아빠의 품에 안긴 침팻지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젖먹는 어린 아이들이 어머님의 품에 안길 때 아주 평안을 누리고 어머님의 얼굴을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사회상을 잘 모르지만 엄마의 향기를 맡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품은 자기의 고향이고 고향의 냄새를 맡으면 아기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비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드로아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의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돌아간 바울도 그렇게 실패한 낙심될 만한 바울도 영적인 어머니 품과 같은 주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전례 없던 세계전 전염병의 위험으로 우리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죽어가는 모습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편치 못해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와 기회를 놓쳐버리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최후에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승리의 개선 행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읽으며 변화된 승리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새로운 힘을 얻고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우리로 말미암아 향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자신과 낙심하고 디프레션에 빠진 바울 자신과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피비린내 나던 핍박자였던 바울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참으로 문제와 문제가 많던 고린도 교회를 향기를 바라는 교회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바치는 문제, 근친상간과 이혼의 문제, 불신법정에서 서로 송사하는 문제, 도덕적 태만과 공중예배의 갈등과 부활의 교리와 교회 내의 분열과 당파와 분쟁 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도 예수의 품 안에서 변화되어 세상의 향기와 사랑의 냄새를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손주가 변을 보았는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너무도 좋은 냄새라고 표현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기의 더러운 냄새를, 똥냄새를 엄마는 향기처럼 여기고 아기를 돌봐주는 그 엄마 덕분에 냄새나던 아기가 깨끗하게 자라나고 파티 트레인도 받고 나중에 기저귀를 떼고 향기를 낼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냄새나는 더러운 죄악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향기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닦고 씻기시고 양육하고 품 안에 기르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사망의 악취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용서와 치유와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다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렌지 나무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나무를 가시나무라 부르지 않고 오렌지 나무라 부르는 것은 그 나무에 향기로운 오렌지가 달리기 때문입니다. 장미나무에도 가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시나무라 부르지 않고 장미라 부르는 것은 아름다운 향을 품는 장미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난 가시와
죄악의 가시가 아직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향기가 머물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죄로 모난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향기가 우리 안에 품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를 돌이켜볼 때 냄새나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닦으시고 키우셔서 하나님의 향기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우리 한국어는 표현했는데요. 우리 한국말 냄새라는 것이 참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The fragrance, aroma of his knowledge.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경험하면서 우리가 받는 그 향기를 우리는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좋은 냄새가 향기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나쁜 냄새도 세상에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나쁜 냄새와 또 좋은 향기는 각 처에서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그 향기를 내뿜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돼지 농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여름 성경학교를 도와주러 지방 도시에 간 적이 있는데요. 어린이 성경학교에 오는 아이들 중에 돼지를 키우는 집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두 아이가 오면 그 모든 교회 그 교실이 완전히 돼지 냄새가 진동했던 그런 특별한 경험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들이 움직이는 곳이면 각 처에서 돼지 냄새가 진동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오랫동안 함께 머무르면 담배 연기가 자욱한 장소에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담배 냄새가 배는 것처럼 향기가, 냄새가 우리 몸에 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랑하고 즐기며 그곳에 심취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의 향기를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 그 향기가, 냄새가 났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한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지 각 처에서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와 온 세상 땅끝까지라도 있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면 돈을 아는 냄새도 있을까요? 예, 정말 저도 준비하면서 놀랐는데요. 갓 뽑은 새로운 돈 지폐 냄새가 나는 그런 돈 냄새 나는 향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향수 사업에 발을 들여놓을 때 자기가 ATM에서 뽑은 새 지폐 냄새가 좋아서 야, 이것을 향수로 만들어 보기로 생각하고 상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돈을 알고 어떤 주식이 오르고 내릴지를 판단하며 요새와 같은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품고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내삶 속에 돈 냄새가 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 속에 돈 냄새가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많이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 세상 욕심에 직접하고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고 세상 사리에 몰두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 대신 돈 냄새와 세상 냄새가 우리 안에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더 의존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생명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세상과 물질의 관심에 빼앗기고 마침내 우리의 생명이 시간이 마감될 때는 그 많은 돈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남기고 가는 그런 돈 냄새가 우리의 삶에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돈 냄새, 세상 냄새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고 남기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그 향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장지가 향이 담긴 비누를 포장했던 그 포장지에는 향내가 배어 있지만 굴비를 쌌던 포장지는 굴비의 비린내가 배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이 풍겨나는 그런 향기가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찾아가면 음식 냄새가 나고, 병원에 가면 소독약 냄새가 나고, 물고기 시장에 가면 생선 비린내가 나고, 한약방에 가면 한약 따리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는 어떤 냄새가 나고, 우리가 모인 교회에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을까요? 사람마다 각자 각자에게 고유한 향취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몸의 체취도 말하는 것도 되겠지만 성품과 인격, 우리의 열정과 이상 등을 통해 풍겨 나오는 그런 각자의 향취가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병이라도 참기름을 담으면 참기름 향이 나고 간장을 담으면 간장 향, 화장품을 담으면 화장품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향기를 달리 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한 우화에 보면 한 나그네가 한 덩이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산하는 진흙을 만나게 되어 물었다고 합니다. 야, 넌 어떻게 그렇게 향을 아름답게 내니?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너는 인도의 사향이니? 아니요. 그럼 너는 무엇이냐? 그러자 진흙은 저는 그냥 한 덩이의 진흙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예, 저는 저의 그 비결은 제가 백합화와 함께 오래 함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지녔던 향기의 비밀은 자신의 위에 오랫동안 백합화가 뿌리를 받고 꽃을 피우며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향기가 자신의 흙 속에 배인 것입니다. 어쩌면 진흙과 같은 별 볼일 없는 우리 인생이 향기로운 삶이 되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꽃 피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향기가 내 속에 생겨나고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번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로도 전도지로도 전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가치는 내 존재와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으로 나누는 것일 것입니다. 하찮은 진흙 한 줌이 백합화와 오랫동안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굉장한 가치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나온 세월 동안 1년, 10년, 수십 년 얼마를 보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온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주님의 향기가 품어질 것입니다. 아직도 내 삶 속에 주님의 향기 대신 다른 냄새와 세상의 악취가 바래진다면 어쩌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과 많은 시간과 정성과 삶을 보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름답지 않고 향기로운 것도 없지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한 줌의 진흙으로 돌아갈 인생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 삶 속에 향기를 발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순간 과거에 한평생 살아온 나의 인생 과연 어떤 향기를 발했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삶에 얼마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풍겨져 나가는지 말입니다. 비록 소리가 나지 않지만 영향력이 아주 강한 향기처럼 비록 말로 전도하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 은근히 풍겨나는 주님의 인격의 향기가 정말 강하게 전달되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향기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여러 영문 번역본들을 보면 이 본문 1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Thanks be to God who always raises as captives in Christ's triumphant procession. 예수님의 승리의 행진, 승리의 개선의 행진 속에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주님 안에 포로로서 사탄 마귀의 포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제 자유케 된 포로로서 주님과 함께 승리의 프로세션에 함께 동참케 하신다라고 영문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문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5,000명 이상의 적을 무찌르거나 많은 영토를 확장시킨 장군에게는 개선식이라는 영광스러운 예식을 베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개선식의 백미는
도시 입구에서부터 주피터 신전까지 진행되어지는 개선 행렬인데 행렬의 맨 앞쪽에는 정부 요인들과 원로원 의원들이 서고 승리의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이 그 뒤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에는 적국에서 탈취한 전리품들과 개선식 후에 제물로 드릴 황소, 곧 처형될 적국의 왕족, 장군, 군인, 포로들이 사신에 묶인 채 계속 끌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행렬의 중앙에서 향로를 든 제사장이 향로를 흔들면서 로마의 온 거리에 그 향냄새를 퍼뜨리면서 따라갔고 바로 이 배경 속에서 승리의 행진과 향기에 관한 사도 바울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맨 뒷부분 쪽에 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 위에 그날의 영웅인 개선 장군이 타고 그 뒤에 그의 가족들이 뒤따르고요. 그 뒤에 이어서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며 함께 행진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것입니다. 그 관례를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더 본문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말씀은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5절에 보면 번제물을 취하여 불사르는데 그 불사르는 것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 불살라 주시고 그 희생의 향기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향기가 되어주셨고 이제 그 주님의 향기로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는 그 복음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보증이 되지만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경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애에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알리는 생명의 향기이자 죄악과 사망과 죽음과의 전쟁을 끝장내신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와 승리를 알리는 주님의 승리의 향기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COVID-19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만 죄악으로 수많은 사람이 멸망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생명과 구원과 승리가 있다라고 세상에 알리는 향기가 되어달라는 아버지의 기대인 것입니다. 향내를 물씬 풍기면서 개선하는 장면을 상상해 볼 때 승리를 한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는 정말로 기쁜 향기였을 것입니다. 먼 곳에서 향로가 피어지는 연기 줄기만 보아도 다시 살았다는 감격스러운 환호를 하며 만세를 부르게 되는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승리의 향기요 기쁨의 향기였을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죄악과 그런 악한 습관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머리를 주님께서 짓이기시고 해방 구원시킨 승리의 기쁨의 생명의 향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향기가 그 행렬에 함께 동참하는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었던 그들에게는 심판의 향기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상징하는 그런 독한 악한 냄새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뒤에 끌려오는 전쟁 포로들, 이제 몇 시간 후면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는 이 향기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르는 사망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분명 똑같은 향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자의 편에서는 승리를 기뻐하는 생명의 향기요. 반대로 승리한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던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던 죄인들에게는
그 냄새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라고 설명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인 것입니다. 바울이 향기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런 개선 장군의 행렬을 연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짓누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시고 영혼들을 구원하여 최후의 마지막 D-Day로 향하여 이끌고 있는 개선 행렬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들이 흔들어야 되는 향로 속에서 퍼져나가는 향내와 같이 되어주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향기를 맡게 되고 사탄과 어둠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냄새와 처참한 패배의 아픔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개선 행렬에서 향을 피웠던 실제적인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승리와 생명의 향기이자 심판과 사망의 냄새라고 표현된 이 개선 행렬의 향기가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유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심리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향을 맡으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과정에서 피비린내나는 현장에서 미운 마음, 복수심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피비린내를 제거하면서 흥분되는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진정시키는 그런 향기였다는 것입니다. 군중들 가운데서는 전쟁터에 보내진 자녀들과 이웃들이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적국의 포로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내 아버지와 형제를 죽였다는 것을 생각하여 흥분되어 죽이고 싶은 난동을 일으킨다면 개선 행렬은 난장판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 생명의 향기는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용서하게 하고 이해하게 해주는 그런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향기는 위생적인 이유 때문에도 피워졌다고 합니다. 국경을 넘어서 따라온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병균들을 살균 또는 살충하는 그런 효과도 그 향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로부터 이 향기는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는데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으니 치료의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향기로 사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효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미향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인 쇼크를 치료하기도 하고 박하향으로는 복통, 속쓰림, 메스꺼움 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로즈마리향으로는 정신적 피로감이나 기억력을 감퇴를 완화시킬 수 있고 오렌지향으로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레몬향으로는 정신집중을, 자몽향으로는 우울과 분노를, 자스민향으로는 에너지를 일으키는 활력을 찾게 해주는 그런 효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사람들은 심리적인 안정효과와 위생적인 효과, 더 나아가서 치료의 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그 향기를 내뿜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기대했을 때 그 기대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움과 분노와 증오 대신에 용서의 향기를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향기가 되기를, 질병과 죄악으로 COVID-19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그 바이러스와 질병균을 다 끝마치고 멈추게 하고 예방하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인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물어봅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꿀벌이지만 자신을 돌보는 주인을 위해서는 꿀을 준비해주고 위협을 느끼게 하는 사람에게는 따가운 벌침을 줍니다. 똑같은 태양열이 비춰내리지만 왁스 천은 녹여버리고 진흙은 단단히 굳은 도자기를 만들게 합니다. 똑같은 태양열이 수분이 있고 기름진 토양에 심겨진 나무는 광합성을 하여 우리 캘리포니아 아름다운 과일을 맺게 하지만 물이 부족한 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완고해질 수 있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성도들에게는 짐 모퉁이에 믿음의 요긴한 돌이 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운 세상에 오셔서 새 하늘의 생명의 향기를 내뿜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고 걷게 하시고 병자를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수많은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향기를 받고 영접하고 살아나는 생명의 향기를 받아들였는데도 그 복음을 영접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좌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당장 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계책을 꾸몄던 헤롯이 있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기득권과 지식과 명예를 다 잃어버릴까 봐 싶어서 노심초사하며 예수님이 이곳저곳을 바삐 다니시며 풍기는 그 향기가 그렇게 싫은 냄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정말 귀한 하늘의 향기를 구원에 이르는 그 향기를 한 무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구원의 능력으로 받는 우리, 그래서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오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된 이 사명의 책임을 얼마나 엄숙한 것인지, 누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전파하는 주님과 끊임없이 접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에 그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말씀을 혼잡하게 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영문에는 for profit, 어떤 이득을 위하여 섞지 않고 혼잡케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섞어서 우리 포도즙에 물을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적당히 세상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편의와 이익을 위한 타협을 하는 섞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의 가짜를 섞는 악덕 상술이 세상에 점으로 많이 퍼져나갑니다. 분유에 멜라닌을 섞고 두부에 석회를 섞는 가짜를 섞어서 이득을 보는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 그 어떤 것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땀 냄새를 숨기려고 향수를 뿌리면 향수와 땀 냄새가 야릇하게 이상 야릇하게 섞이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히 구별한 삶 속에 주님과 생명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 포도즙이 떨어진 곳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들어주신 기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포도즙을 맛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즙을 두었는지 칭찬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즙을 100% 내주었다가 사람들이 좀 취한 것 같고 정신이 없을 때는 적당히 물을 섞어서 내어주었는데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즙은 100% made in heaven, 하늘에서 온 순수한 포도즙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감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우리는 순도 100%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을 100% 모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야심이나 거짓을 섞지 않고 말씀과 생명이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품고 세상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날 그날 먹어야 되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외에는 저장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100%의 명령을 순전히 받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게으름을 피워서 내일까지 먹겠다고 항아리나 그릇에 보관해 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그 항아리를 열어보면 벌레가 생기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면 만나가 썩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냄새나는 나쁜 냄새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 그런 썩는 냄새가 우리 삶 속에 나고 이웃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함은 100% 순수함입니다. Sincerity, 완전히 섞인 것이 없는 진정함, 혼합되지 않는 것, 욕심과 위선과 거짓과 세상 정욕과 쾌락이 깔려있고 감추어지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위장되지 않은 진지한 순수한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에서 풍기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어, living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순수한 삶이 진정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요한이 죽은 이후에 약 300여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름다운 향기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역사의 기록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었는지 필립 샤프라는 교회 역사가는 8권짜리 교회사 전집을 34년에 걸쳐서 썼는데 제1권의 제목이 니케아 이전의 기독교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를 본문을 성경을 받았던 성도들과 그 성도의 아들과 손자들 3, 4대들이 로마 제국에서 어떤 기독교인으로 살아갔는지를 기록한 내용인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까지 교회는 박해의 시대, 사도 요한부터 계속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단순히 인간 종교였다면 300년간 지속된 불의 시련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아주 하층민들이었으나 당대 가장 고상하고 귀족적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하고 그 내용이 제목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에 담겨 있습니다. 잠깐 일부를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나라와 언어와 사회제도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똑같이 먹고 살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사뭇 다르다. 고향에 살면서도 하늘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산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처럼 수모를 겪는다.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는다. 하지만 자녀를 버리는 법이 없다.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는다.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무고하다. 처형을 당하면서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좀 특별한 말이 있죠?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에 로마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내를 공유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고 정절을 지키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서 구별된 삶이었고 그것이 그 로마에 다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순결한 기독교 여성들이 진짜라고 믿고 로마 사회의 지도급 상층부 가정에 신부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아름다운 향기들이 점점 로마 사회에 퍼져나가서 300년 동안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 사회를 정돈하고 변화시키는 향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우리도 그때처럼 향기를 이 세상에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의 The Triumph of Christianity,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책에서 또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오늘날처럼 그 당시 기원 후 165년과 251년에 역병, 전염병이 로마 제국을 크게 강타했을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동안에 의사들은 환자들을 버려두고 시골 저택으로 도망가버리고
증상에 있는 사람들은 집 밖에 방치되고 버려졌고 사제들은 신전을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스타크가 말한 대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실제로 행동을 취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 주었고 의료적인 도움도 없고 희망도 전혀 없는 그 시기에 참으로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서 병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을 보살펴 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역병이 재차 발병하고 끝나갈 무렵에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그 신자들을 치하는 내용을 써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서로만을 생각하며 무한한 사랑과 충실함을 보여주었다.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고 모든 필요에 주의를 기울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성껏 보살폈다. 죽는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타락한 로마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향기는 과연 어떠합니까? What's your fragrance? 과연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마다 독특한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의 서양 유럽 사람들은 독특한 치즈 냄새를 내뿜고요. 중국 사람들은 샹차이 향로 냄새를 내뿜고 인도 사람들은 독특한 카레 냄새를 품고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무슨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 맛있는 김치 냄새, 마늘 냄새가 우리도 모르게 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어떤 향기가 나야만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평상시에 함께하는 그 사람의 향기가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향기가 나는 각자 각자가 모인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풍기는 향은 과연 어떤 향기일까요? 혹시 악취나는 냄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별 냄새 안 나는 무취여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대신에 세상의 악취를 바랄 수 있습니다. 내가 죄와 싸워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면 세상과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죄 짓고 살아가면 어쩌면 세상 사람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조롱거리가 되는 악취를 바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 잊지 못할 지독한 냄새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발냄새, 땀냄새, 썩은 음식, 쓰레기 냄새. 하지만 그것들은 청소하고 씻으면 좀 없어지지만 정말 정말 힘든 냄새는 사람에게 나는 품성과 인격에서 나는 나쁜 향기인 것입니다. 냄새인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남을 나쁘게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남을 모해하고 험담하는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내 속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과 증오와 정죄와 살인에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 줄은 모르고 상대방의 죄를 정죄하는 냄새를 바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쓰레기 하치장에 썩은 냄새를 내듯이 내 속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성경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비신앙적인 악취가 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저 사람 진짜 어림도 없다. 교회 다닌다는 저 사람 말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겠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겠다. 그런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만나자마자 돈 냄새 나는 사람, 나만 아는 이기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 차디차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 그런 추한 냄새가 풍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취를 내는 나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내가 혹 헐뜯고 흉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파당짓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악취가 있었더라면 주님의 향기의 품 안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다 씻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까지 악취는 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별 향기를 내지 않는 꽃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아니나 밖에나 별로 주님을 믿는 것 같은 향기를 내지 않고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재림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꽂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외양으로 멀쩡하지만 악취를 내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덕여왕이 어렸을 때부터 총명했는데 아버지 진평왕이 당나라에서 얻어온 모란꽃의 그림과 종자를 보여주면서 물어보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꽃이 정말 아름다운데 향기는 없을 것이라고요. 진평왕이 웃으면서 야,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대개 꽃으로서 향기가 있으면 벌과 나비가 날아들기 마련인데 이 그림에는 벌과 나비가 없으니 반드시 향기가 없는 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 종자를 심어보니 그 말처럼 꽃의 향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곁에 내 인생이 꽃이라면 내 곁에 날아드는 나비와 벌이 있습니까? 그런 꽃이 모인 우리 교회에 세상의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싶어서 모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나는 그런 향기를 품지 못하는, 아직도 갈등과 시기와 위선과 욕심이 내 속에 있고 이기심과 음란과 탐욕의 냄새가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도 품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를 돌이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분명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면 꽃과 나비와 벌이 나의 생애에, 또 우리가 모인 생애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향기와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향기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 우리 사랑하는 김남주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잠드셨는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 그립다, 보고 싶다, 참 좋으셨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향기 나셨던 인생입니다. 잊지 못할 인생, 향기 나는 인생,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그런 향기를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만나는 동안에 사람들이 느끼는 그리스도의 향기, 세상에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매장에 향기를 품어놓고 그 향기가 좋아서 매장에 오래 머무르다가 차를 사게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에 오면 나로부터 풍겨나는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그런 향기 나는 우리 주인공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의 향기가 주님의 품 안에 모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향기, 잊을 수 없는 향기, 세상 끝까지 영원히 퍼져가는 그런 향기가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이 그 향기 속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허물 많은 저희들, 냄새나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독한 냄새와 찌르는 죄악의 가시에 우리 주님 보혈의 향기를 흘리며 돌아가 주신 주님, 주님의 용서의 향기로 냄새나던 저희를 통하여 이제는 주님의 생명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코비드-19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망의 냄새가 퍼져가는 이 고통의 세상에서 주님, 저희가 생명의 향기로 사용되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며 치유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향기 가득한 하늘 아버지의 품에 그들도 안기게 도와주시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소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 삶과 함께 정성껏 구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세계 선교에 필요한 교육사업에, 여러 대학에 또 사용될 헌금에 축복해 주시고 구별한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손길에, 경제에 축복해 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남은 생애가
세상에 그 어떤 추한 더러운 냄새가 침범하지 못하고 오직 생명의 향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득 충만하여 온 세상에 그 생명의 향기만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남은 생애, 우리 남은 교회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